그리고 나서 양양에 또 광고 컷을 촬영하러 갔어. 근데 지금 찍어도 잘 어울려. 햇빛이랑 본 거는 괜찮은데. 이게 저쪽이 해가 너무 좋아. 진짜. 들어오는 해 느낌이 다르지. 이렇게 날아가는. 이제 테이프 붙여놓은 거야, 저거. 그리고 그 시완이가 모델이 돼서 시완이 이렇게 레게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양양에서는 아마 그 시즌에 이제 시그니처 티셔츠들을 좀 촬영했었고, 이제는 오프라인 행사는 그 다음부터는 세트 뭔가 공식적인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행사하면 항상 손님들 구매 안 하시더라도 다 이거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항상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드실 거 놀러 오시더라도 드시고 그냥 편하게 놀고 가시는 거. 케이터링 같은 거 항상 챙겨놔야 되는 게. 케이터링도 맨날 엄청 찾아봐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리퍼브 행사였을 텐데 저쪽에 매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첫날 시작할 때 저희가 2층인데 줄이 1층 밖에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문 딱 열면은 코로나 때문에 12분밖에 못 들어와요. 아, 라이브 15명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저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새삼 눈물 나. 겨울 룩북 촬영. 이때까지도 사실 룩북을 제대로 찍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SS 때도 간이 룩북 촬영이라고 했던 게 우리가 다 레이저로 도전하기 아직 저 뒤에서 흔든 사람 누구야? 근데 저는 딱 이거 보고서도 궁금한 게 많은 브랜드들이 홀리든 촬영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세터는 호리즌 촬영보다는 이런 이제 좀 감성진 배경에서 찍는 거를 좋아하는데. 아, 왜 그렇게 찍는지? 나는 최대한 세터의 캐릭터성을 더 담으려고 노력해서 그냥 뒤에 흰 배경 하면은 항상 보던 거. 물론 깔끔할 수는 있는데 그냥 맞아. 배경이라는 요소가 그냥 저희 세터의 감성을 제대로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이때는 외국인 모델 안 썼잖아. 그게 약간 돈에 대한 것만 이유야? 맞아요. 비용이 진짜 없었어요. 다소 룩북을 찍을 만큼 없었어 그때. 맞아. 스타일 개수가 우리가 자본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마음은 20스타일, 30스타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초반에 세트홈 페이지 봤을 때 되게 한국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외국스러워져가지고 그냥 궁금했어. 그건 솔직히 아직도 고민돼. 한국인들 중에 정말 무드가 잘 맞는 사람 있으면 동양인도 찍어보고 싶어. 솔직히 그게 무드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어. 그래서 이제 세터의 대폭발이야. 맨날 이렇게 썼어요. 하루치 출고량이야. 이때는 진짜 탑 채웠어. 진짜. 이거 다 안 채운 거야? 이거 탑 다 그냥 꽉 채웠어요. 지금 이거 매일 다른 날이에요. 네, 사진을 찍어놓은 게 매일매일 나가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때 그래서 공장 옆에 건물을 그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썼어요. 네, 택배 쌀 데가 없어. 우리 사무실에 안 되니까. 절대. 아, 이때 처음에 이제 3대 유튜버가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3대 유튜버님들이 우리한테 3대는 뭐 끼미님, 짱구데드님, 피터사이즈 형님 이렇게 세 분이시니까 뭐 그 세 분이 다뤄주셔서 처음으로 대물류라는 거를 맛봤어요. 아, 맞아. 이비짱. 지금 아직도 사랑 많이 해주세요. 이때 딱 근데 저희한테 해줬던 고객님들 말 중에 혹시 제일 기억남는 말이 있어요? 나의 나작새인데 나큰새가 되고 있네. 이렇게. 아, 맞아. 저희 나큰새로 좀 바꿔주세요. 나작새 놓아줘. 맞아요. 많이들 사랑해주셔서 점점 스타일 수가 진짜 많이 늘었어. 작년에 저번 시즌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게 우리 진짜 물이 타랐을 때 지도님 처음 이제 처음 왔을 때 광경 왔을 때 아니 누가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 우리 면접 볼 때 우리 사무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처음에 신대방 있었을 때 성문님 누가 도망간다고. 누가 이런 사무실 보면 들어오고 싶겠냐고 했는데 진우님 그래서 밖에서 면접 보고 첫 출근한 거 어땠어요? 속였어 우리가. 속아 그 조금 그 제가 봤던 거는 조금 막 이렇게 잘 정돈된 조금 있는데 그 어렸을 때 바쁘구나. 많이 나가는구나. 아, 근데 이래서 이제 세터 이제 두 번째 이사를 결심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다들 이 공간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너무 정신 사납고 뭘 하나를 하면은 치워도 티가 안 나. 아니, 배송을 해야 되는데 물류량은 많으니까 배송할 때마다 책상을 모아서 다 하고 나면은 또 치워야 되는데 한
엄청 오래 걸려. 근데 또 다시 제자리 놔야 돼. 그리고 우린 지나다니 통로가 없으니까 막 옆으로 막 이렇게 까치발 들고 다니고. 맞아. 너무 좁았어. 그래서 이전한 지 1년 만에 두 번째 이사. 지금의 정착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찾던 거. 이때 진동님 그런데 계셨어. 네. 어, 같이. 어, 같이 봤어. 왜냐면 탈주할까봐. 우리 이계서 말했잖아. 저희 좋은 곳으로 이사갈 거예요. 맞아요. 세뇌시켰어. 네. 세뇌시켰어. 그래서 정직원 만들었어. 어. 아니 뭐 그래서 그래도 나는 저때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딱 생각. 딱 여기가 그래. 지금 들어온 와 전창이어가지고. 어 맞아. 아, 느낌이 너무 달랐어. 이제 친구가 다르고 이때 막 느끼지 않았어요. 아 나 성공했구나 이런 거? 나는 임나에 딱 왔는데 현태견에 나 왔는데 이게 텅텅 비었잖아. 와 근데 진짜 그럼 더 넓어 보이잖아.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성공의 맛인가? 근데 지금은 또 이사 가고 싶어. 또 이사 가고 싶어? 어 더 넓은 데고. 슬슬 약간 좀 좁게 느껴져. 어 재고 들어오니까. 아, 앞으로 들어올 거 또 생각하고 그러면. 나 일단 진짜 꿈이 항상 소박했어. 지하일 때는 아 빛 보고 살고 싶다. 아 맞아 소진 씨는. 들어가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올라오면 밤이야. 그래서 해 뜬 거는 아침 출근 때밖에 거의 없는. 빛 보고 싶은 게 엄청 컸는데 신대방 갔더니 전창인 거야. 너무 행복했다. 근데 거기도 꽉 차니까 이게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거 구분 없이 살다가 여기 왔는데 진짜 넓고 빛도 막 잔뜩 들어오는 거야. 너무 좋은데 점점 여기도 또 좁아지고 있다. 근데 항상 위기 때마다 더 그게 극복이 되게 컸던 것 같아. 되게 우리가 힘들다고 느꼈을 때가 가장 많이 크더라고. 뭔가 급해져서 되게 열심히 더 막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오빠는? 초조함을 나는 약간 좀 그냥 내 기준에서는 뭔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느낌. 지하일 때는 좀 습하고 어둡고 그런 게 싫어서 이제 3층인가? 3층으로 갔는데 거기 또 화장실이 안 좋아. 아 맞아. 그래서 여름에 화장실이 안 좋다 진짜. 화장실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좋은 데로 벌레도 좀 뭐. 벌레도 좀 있어. 화장실에 벌레 바퀴벌레도 나고 막 이랬는데. 자 다음 그러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진동님의 등장. 아 이게 우리한테 큰 이슈지. 아 맞아 나 그런 거 있었어. 처음이다? 저는 살면서 제가 고용주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직원의 면접을 볼 거라는 건 나는 상상을 안 해봤는데 직원을 오면 어떤 걸 물어봐야 되지? 맞아. 어떻게 물어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지? 이렇게 계속 엄청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면접 보기 전에. 그래서 그냥 근본적인 세터를 얼마나 아는가가 제일 중요해. 따라서 그거 위주로 중점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네. 처음 본 면접이었는데 진우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맞아 진짜로.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아 그러면 진우님 여태까지 일해봤을 때 세트 어땠어요 저희? 아 총평. 어 아, 엄청 솔직한 중요하지. 평. 진짜 총평. 비바. 비바? 알았어.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일하는 게 뭔가. 영어 멘탈이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게 솔직히 약간 되게 친했던 무리에 제가 끼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제가 잘 동화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니 이게 영어 멘트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니, 진짜로 거의 저희 엄마보다 많이 보잖아요. 재밌어요 진짜. 종현님이 가끔 괴롭힐 때도 있는데 이 영상의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그 뭐지? 이제 진동님 다음에 한 분이 더 등장하시잖아. 아 실제로 현진님도 계셨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한 스텝이라도 뭐라고 하지? 제대로 할 수 있어. 예전처럼 계속 시도만 하지 않아. 그리고 영상 올려주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고 좋아요 누르시면 이제 또 현지씨의 기운에 복도 사실 수 있고 저희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 마무리 다 받고 이제 우리 이 1년간의 세트업 이제 1년 좀 넘었죠. 영상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같이 브랜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더 힘내서 나아가면은 좀 더 잘 성장하는 나작새가 아니라 나큰새 나큰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장님. 네 부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아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노력한 거를 알아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다른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항상 연락해 주시고 우리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우리 섹터가 어쨌든 컸구나. 그래서 아, 이런 거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어떤 요소로 어떻게 더 재밌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상품을 보여드리고 더 우리를 즐기실 수 있을지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는 좀 연사인 것 같아요. 이제 1년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진짜 2, 3년 한 것 같아가지고 엄청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은 오, 진짜 저 1년 동안 이걸 다 했나? 싶기도 하고 다음번 1년은 이것들이 유튜브에 쌓여있을 거라 막 유튜브 로드무비 같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신나. 왜냐면은 내 인생에 일기를 써본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텍스트가 아닌 뭔가로. 그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게 기록에 남잖아. 설령 이게 성공에 도달할지 실패에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작년에 1년 동안 이런 것들로 사랑받았다 이게 너무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 수진 어땠어? 사실 뭔가 그동안 현생에 좀 치여 사느라 되게 많이 잊고 있었던 부분을 이거 영상을 보면서 좀 아, 나 맞아 우리 옛날에 저렇게까지 뭔가를 했었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된 것 같아. 저런 거 촬영하고 막 그 중간중간 또 유튜브 한다고 찍어놨던 게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 이게 이렇게 쓰일 줄 몰랐고 그냥 이제 재미로 찍은 것도 좀 있고 그냥 뭐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모아져 놓으니까 진짜 오빠가 아까 말한 일기처럼 내가 나를 좀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쌓아나가면서 더 좋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세상님 어때요? 같이 보니까 오늘은 1년 전에 대한 일을 제가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입장이었는데 다음에 이거 다시 촬영하게 되는 저도 요 자리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그치. 같이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항상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와, 이번 주 영상도 촬영이 끝났다.